오늘은 제가 푹 빠져서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콜린스의 인센스 소개할게요. 저는 사실 죽향에서 약간 실패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덜컥 본품을 구매하기 그래서 시안 키트를 구매했어요. 광고 아니고 내돈내산 내가 좋아서 남기는 기록이에요. 지난번 팔로산토 이야기도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선향 소개해 보려고 해요. 시안 키트 오픈. 집게는 그냥 넣어놓은 게 아니라 선향 홀더예요. 시안 키트를 열면 다섯 가지의 향의 선향들이 두 개씩 들어있어요. 이런 아기자기함이 너무 좋아요. 저는 지인들 선물용으로 시안 키트를 여러 개 주문하고 라이터도 주문했어요. 저의 첫 번째 픽은 노랑색이에요. 인센스를 집게에 찍고 아니면 홀더에 꽂고 불을 붙여주었어요. 집게가 가벼워서 중심을 잘 잡아야 해요. 하다 보면 요령이 생깁니다. 불을 붙이고 안 꺼지면 불어서 꺼주셔야 해요. 잔불로 타야 되거든요. 인센스는 창문을 열고 태우는 게 좋고, 태운 후꼭 환기시켜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반려동물이나 신생아가 있는 공간에서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아예 공간을 분리하거나 집 안에 창문을 다 열고 태우고 있어요. 오늘은 비가 왔고 구름이 낀 아주 습하고 어두운 날입니다. 오늘 저의 선택은 과수원 흙향이에요. 룸 넘버 11 무드의 과수원 흙향은 시트러스 향이고 우디 향이라고 해요. 저는 이 향이 부드럽고 너무 무겁지 않아서 좋아요. 향의 느낌은 정말 주관적이고 호불호가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. 저는 향의 느낌을 기록하면서 기억하려고 해봤어요. 노랑색 웰컴 드링크 무드의 과일 향도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 스플래시 다이빙 무드의 아쿠아 향도 가볍고 시원한 느낌이라서 좋아요. 회색 폭신한 베개 무드의 샌달우드 향은 정말 인센스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향이에요. 보라색 방해하지마 무드의 꽃향기는 저랑 가장 안 맞는 무겁고 진한 향인 것 같았어요. 근데 죽향처럼 진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죽향은 대나무 심지에 인센스 반죽이 붙어 있고 향이 진한 편이에요. 선향은 심지가 없이 반죽으로 스틱 형태를 만든 형태인데 은은해서 저랑 잘 맞아요. 저 개인적으로는 은은한 향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제가 또 좋아하는 물건이 생기면 소개하러 올게요.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